TK올릭입니다. 윈블던 1주차가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영상으로 정리 한번 하고 진짜 승부인 2주차로 건너가시죠. 오늘 영상의 등장인물 알카라스, 베레티니, 니콜라스 제리, 포키나 그리고 로저 페더러입니다. 윈블던 32강전이 열린 토요일 엄청났습니다. 알카라스, 홀고루네, 치치파스, 메드베데프 등 톱5 시드가 한꺼번에 뛰었기 때문인데요. 고무적인 것은 윈블던의 최근 2-3년 트렌드와 달리 높은 시드 선수들이 16강까지 올라가서 2주차를 준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과정은 험난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자, 먼저 알카라스와 니콜라스 제리의 32강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하위 퀄러티의 경기였고 결과적으로 알카라스가 3-1, 4시간 가까운 승부 끝에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5세트까지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26번 시드 제리의 분전이 돋보였는데요. 자, 제리는 올 시즌 굉장히 급부상한 선수였죠. 클레이 시즌에 매우 두각을 나타내서 산티아고와 제네바에서 우승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호주 오픈 시작할 때 랭킹이 154위였는데 윈블던에서 28위까지 치고 올라왔으니 올해의 기량 발전상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키가 198cm로 즈베레프, 메드베데프와 같은 키고 큰 키에서 뿜어나오는 서브가 아주 위력적이었습니다. 알카라스를 특히 괴롭힌 것 중 하나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라운드 스트로크, 그 중에서도 투핸드 백핸드 리턴이었습니다. 제리는 에드코트에서 알카라스의 킥서브를 굉장히 공격적인 백핸드 리턴으로 받아쳤는데 이게 알카라스가 고전한 굉장히 큰 원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에드코트에서 제리의 인사이드 아웃포핸드가 굉장히 각도가 깊고 날카로워서 수비가 좋은 알카라스도 받아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알카라스의 전방위적인 테니스를 끝내 이겨낼 수는 없었고요. 알카라스가 이번 대회 우승 후보 2순위로 꼽히는데 겨우 32강에서 이 정도로 고전하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32강 상대인 제리가 사실상 톱10 이상급의 테니스를 쳤다고 분석이 되고 빅서브와 탄탄한 리턴까지 갖고 있는 제리라는 큰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카라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한 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16강 상대가 당초 예상을 뒤엎는 의외의 인물로 결정됐습니다. 바로 마테오 베레티니인데요. 윈블던 1주차 주인공 한 명을 꼽자면 저는 베레티니를 들겠습니다. 베레티니는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 클레이 시즌을 거의 통째로 접고 잔디 코트에 올인을 했는데 윈블던에서 정말 예상 못한 약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베레티니야말로 잔디 코트의 황태자였죠. 다른 표면에 비해서 잔디 코트 승률이 압도적이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베레티니는 잔디에서 딱 두 번 졌습니다. 2021년 윈블던 결승전에서 조코비치에게 패했고 그리고 올해 복귀전에서 슈투트가르트 1회전 소네고에게 져서 탈락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윈블던 최대 워밍업 대회인 퀸스 오픈을 2연패했고요. 작년에 코로나 감염으로 윈블던 출전이 좌절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베레티니는 잔디코트에서 조코비치 다음 가는 성적을 낸 인물이 사실입니다. 210km 이상의 광속서브가 참 무섭고 그보다 더 무서운 서브 플러스 원 포핸드로 이어지는 콤비네이션 플레이인데 이 서브 플러스 포핸드만 놓고 보면 베레티니가 현 시점 세계 최강입니다. 32강전 즈베레프와의 경기는 나란히 220km에 육박하는 광속 서버들의 맞대결이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80% 이상 높은 첫 서브 득점률을 보였지만 베레티니의 서브 플러스 원 포핸드 공격 방정식이 한 수 위였습니다. 자, 즈베레프가 경기 끝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베레티니, 이렇게 경기하면 아마도 너가 윈블던에서 우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카라스와 베레티니 16강전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저는 주저없이 알카라스의 우세를 점치겠지만 윈블던 잔디이기 때문에 백중세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알카라스가 전략적 우위를 보이는 곳이 있다는 점은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베레티니는 서브와 포핸드에 있어서는 32강 상대인 제리보다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지만 리턴과 백핸드 스트로크에서 약점이 비교적 뚜렷한 선수입니다. 알카라스를 32강전에서 매우 괴롭힌 에드코트에서의 백핸드 리턴, 그걸 베레티니가 제리처럼 해낼 수 없는 기술적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베레티니 테크닉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투핸드 백핸드. 베레티니는 백핸드 드라이브가 약하기 때문에 상당수 샷을 슬라이스로 응수합니다. 이게 잔디코트이기 때문에 대다수 선수들에게는 잘 먹혔죠. 심지어 톱5급인 즈베레프도 이 백핸드 슬라이스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잘 통하지 않는 최상위급 레벨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조코비치, 또 한 명이 바로 알카라스입니다. 베레티니의 백핸드 슬라이스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낮게 깔리는 샷을 굉장히 빠른 라켓 헤드 스피드로 대응해야 하는데 즈베레프보다 알카라스가 이 분야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베레티니가 16강전에서 첫 서브 확률을 70% 선으로 유지한다면 박빙의 대결로 갈 것이고요. 한두 차례 타이브레이크 살떨리는 대결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점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32강 명승부가 있었습니다. 홀게르 루네와 다비도비치 포키나의 대결. 5세트 슈퍼 타이브레이크에서 승패가 갈렸는데요. 아마도 윈블던 역사에 남을 엽기적인 명장면으로 기억될 샷이 하나 있었습니다. 타이브레이크 8대8의 절체절명 상황에서 언더암 서브를 시도한 포키나의 대담함과 무모함. 포키나가 왜 톱클래스 선수들에게 위협적이지만 끝내 그랜드슬램에서는 이들의 벽을 넘을 수 없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포키나는 지난 프랑스 오픈에서도 조코비치와 두 차례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샷 선택만 개선하면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주차의 또 다른 주인공 스테파노스 치치파스입니다. 두 명의 그랜드슬램 챔피언을 꺾었습니다. 도미닉 팀 그리고 앤디 머리. 앤디 머리에게는 참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윈블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 결국 치치파스의 공격적인 테니스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앤디 머리의 작은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인데요. 앤디 머리가 빅3보다 한 등급 낮게 커리어를 마감하게 된 이유가 승부처에서 과감한 공격샷을 펼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샷으로 상대 범실을 노리는 방식. 치치파스가 범실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작전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치치파스는 두 번의 5세트 경기를 치르고 3회전에서 제라를 꺾고 윈블던 16강에 5년 만에 진출했습니다. 치치파스의 윈블던 악몽이 올해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치치파스는 지난 프랑스 오픈 때부터 여자친구 바도사와 뜨거운 열애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여자친구의 응원은 치치파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강에는 엄청난 강 서버에 2m 장신 유뱅크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치파스의 약점인 백핸드 리턴이 승부의 핵심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빅3가 나란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시비용 테크가 잔디에서 약간 헤매는 경향이 있었는데 3라운드까지 훌륭했고요. 리바키나 역시 초반 컨디션 난조를 딛고 우승후보 1순위다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사벨렌카 역시 안정적인 초반 흐름입니다. 여기에 두 번이나 윈블던 우승을 차지한 노장 크비토바가 도전장을 던지는 형국인데요. 시비용 택은 일단 리바키나, 사발렌카, 크비토바를 결승까지는 만나지 않게 돼 대진상으로 많이 유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블던에 돌아온 전설 로저 페더러의 얘기입니다. 페더러가 윈블던 센터코트 관전을 했는데요. 영국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과 함께 개막 둘째 날인 리바키나 그리고 앤디 머리의 1회전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자, 궁금한 건 이겁니다. 과연 로저 페더러가 자신의 기록과 동률을 이룰 노박 조코비치의 결승전을 참관할 것인가? 14년 전 피트 샘프러스는 페더러가 로딕을 꺾고 자신의 메이저 최다 우승 기록을 경신한 순간을 함께했고요. 비웨른 보리도 로저 페더러가 2007년 나달을 꺾고 윈블던 5연패라는 새 기록을 달성한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페더러가 조코비치의 우승컵을 지상자로 전달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 윈블던 16강전부터는 빅매치가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